네, 요즘 사실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쓰리자,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자리가 새로운 어떤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나만의 지평선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자리다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저희 엘리트팀의 흥미의 이executive brand director, 사장님께서 아이스토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또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 강유정 사장님께서 뉴스킨의 비전, 또 사업 기회 이런 걸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명희 이executive brand director님께서 저희한테 보상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이제 소중한 인연인데, 저희 약간 돌아가면서 간단하게만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부터 말씀드리면, 제 스폰서 사장님은 강유정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경기도 수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서동님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공시통역사로서 일을 하면서 주로 금융권, 또 법무 이런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년 전에 저희가 이 뉴스킨 사업이 인도 시장을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프리마케팅을 저희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세상에 일이라는 게참 신기한 게, 그때 하필도 제가 중국으로 가서 좀 거주를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도를 이제 가서, 이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보고, 가능성과 기회를 보고, 이거는 정말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뉴스킨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스폰서님은 한수연 한성석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 마이스토리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사업 설명할 때 먼저 앞부분에 할 거라서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 되게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좀 해제되면서 사실 이렇게 오프로 만날 수 있고, 이런 미팅을 개최를 놓고 되게 오랜만에 약간 거의 오늘이 1회라고 할수 있는 뜻깊은 날이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희 시간 바쁘신데 와주신 저희 스폰서 사장님도 너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는 왜 뉴스킨 활동과 강의한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디렉터 한미애고요. 저희 스폰서는 동반자이자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디렉터 김혜영 회장님이에요. 지금 LA에서 사업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이따가 요거 하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 특이하게 뉴스킨을 만났어요. 왜냐면은 친동생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한테 다른 게 아니라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뉴스킨 전달을 한 거예요. 제가 2년 동안을 절대로 안 들었어요. 왜? 무서운 일인 줄 알고 안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런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회를 알아보는 자만이, 쟁취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구나. 뉴스킨을 이렇게 알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뉴스킨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새 삶을 살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 이렇게 첫 번째 미팅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은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될수 있구나 하는 진짜 비호감이 드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러기 엄마로 36살에 미국에 가서 한 20년을 살다가 뉴스킨을 만나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한영이고요.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디렉터 한영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방금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디렉터이고 100만 명자가 되신 한미소영님이시고요. 저는 뉴스킨을 만난 것이, 제가 그때 저희 노후, 저희 미래, 또 변하는 세상 이런 거 굉장히 고민을 하던 때였어요. 제가 직업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 IT 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비즈니스 세계를 저도 부인으로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을 때에, 미국이 리만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때에 친구가 너무 예뻐져서, 뭐야? 하다가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세미나 열리는데 한번 오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내가 찾고 있던 꿈과 비전이 여기에서 있는 거를 발견하고, 이제 그때부터 뉴스킨을 시작을 해서 지금 너무 신나게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서동훈 사장님이시고 저는 서리가 박동훈 사장입니다. 네, 오늘 한정연인데 한시정연이라고 한시 한시는 전부 뉴스킨만 하는 로봇비비스하고 너무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것만한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언니 따라와서도 하게 됐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 그렇지. 앞으로 계속 쭉 나중에 이 자리에 앉아서 반대로 저희 함께 이제크드 브랜드 브랜드 이브지 황미애 사장님의 나무의 뉴스킨 한다 하는 마이스토리즈인데요. 사장님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한인 최초 인만장자가 되셨고요. 아, 또 최초 EBD도 최초로 되신 거죠. EBD가 예전형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한인 최초로 블루 다이아몬드가 공연상자가 되셨고요.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오늘 너무 기회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 팀하고 같이 현미 사장님의 사업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 너무 영광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현미 사장님의 그 부재가 평범한 아줌마가 아줌마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마 감사를 거꾸로 만드실 거예요. 나 이렇게 저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그렇게 아마 이제 생각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스킨 사업을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스토리를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뽑을게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혹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 예, 그 다음에 돈. 건강과 아름다움. 아름다움. 네. 자유. 자유. 네. 정답은 자유입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 나머지가 다 맞지만 제가 원하는 정답은 내가 왜 뉴스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자유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할 때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는 사람들은 다 시간적인 자유를 원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도 구속당하는 게 싫었어요. 출퇴근하는 거. 내 애를 둘 키우니까 나의 자유를 뺏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그 회사나 주인이 나를 흔쾌히 그 시간을 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그 취직하는 걸 못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저는 못했어요. 그런 게 다 나하고 맞지 않았어요. 시간적인 자유는 뭐냐면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게 모든 게 자유로운 게 자유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 시간의 자유를 저는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만났을 때 아 이거는 홈 비즈니스다. 내가 하고 싶은 날 하면 되는 거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면 되는 거고 아 잘 때 잠이 안 오면 하면 되는 거고 뭐 흘러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랑 딱 맞았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굉장히 원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고 돈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자유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근데 휴가 한번 못 가. 와이프가 돈 다 쓰는 그런 남자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남자는 돈만 벌고 여자는 돈 쓰러 다니고 그런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킨을 만났을 때
경제적인 자유도 무한으로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꾸준히 잘하면 반드시 경제적인 거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게 저는 확실히 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제가 뭘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간적인 자유. 저는 그때도 많은 파트너들한테 공간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변호사, 의사 돈 많이 벌어도 그 사무실에 감옥이에요. 감옥. 그렇잖아요. 감옥 살 때. 변호사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셨어요. 변호사가 계신지 내가 감옥을 하고 있네. 그런 걸 보면 돈 많이 벌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자유.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디지털 노마드에서 또 하나만 갖고 다니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 하나만 가지면 전 세계 어디 갔어도 내가 휴가에 가서 제주도 가서 둘이 막 하잖아요. 수업하고 막 제주도 갔을 때 막 비즈니스 막 열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적인 자유를 그때 제가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이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게 되고 전부 재택근무 집에서 해도 되고 우리 딸도 일을 하는데 재택근무를 바뀌면서 그냥 파리에 가서 엄마 한 2주 거기서 컴퓨터라니까 2주 그냥 거기서 한대 그리고 하와이 가서 한 달 꿈꾸 엄마 거기서 나 일하면 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딩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월세 받는 빌딩들이 지금 들어오진 않으니까 다 지금 옛날에 그 부자였던 빌딩 주인들이 지금은 유령 빌딩이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뉴스킨을 만나고 뉴스킨이 딱 나한테 딱이다 그걸 느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나에게도 뭐가 있었나? 퓨전 마크인데 뭐가 있었냐면 제가 2008년도 미국에서 20년을 살고 2008년도에 뉴스킨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뉴스킨을 잘 배우려고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딱 들으면서 20년이 지난 그 후에 나도 결혼 전에 꿈이 있었지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꿈이 있었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뉴스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뉴스킨으로 나의 꿈을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뉴스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냐면 여기 영어도 잘 하시잖아. 여기 다 영어권들이잖아요. 난 영어를 못해. 미국에서 20년 살았는데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만 키우고 있다가 이 뉴스킨을 만나면서 뉴스킨 본사가 한국말로 다 매니저들이 해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럼 뉴스킨을 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간, 경제, 공간 이것도 다 그 뉴스킨 안에서 이룰 수 있고 나도 이제 한번 그러면 꿈을 한번 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 시간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 내가 왜 뉴스킨을 하게 되냐면 그 컨퍼런스에서 그 다 이제 그 세미나를 듣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강연에 사업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뉴스킨을 하게 되면 노후 대책과 유산 상속이 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거 안 듣고 노후 대책? 유산? 내가 나의 노후 대책을 한번 내가 만들어보자. 남편이 준비한 노후 대책이 아니고 남편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내가 나의 노후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내가 유산을 만들어 상속해봐야지. 제가 그 결심을 딱 하면서 저는 뉴스킨을 하는 그 목적이 이유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력을 보면 제가 2008년도 1월 27일 날 딥트리뷰러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사업자가 되고 두 달 만에 골드가 되고 레디스 한꺼번에 되고 이제 루비가 제가 이제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제가 루비가 됐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주먹구구로 내 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 회장님을 만나서 이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이제 급속하게 이제 하면서 이제 5년 만에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가 이제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08년도에 딱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그냥 급한 것도 없고 재미삼아 하는 거고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년 잡았어요. 10년 후에 그냥 블루 다이아몬드 함께 했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를 듣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뉴스킨 세미나를 들었는데 난 할 거다. 그때 우리 남편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놀고 먹었으니까 이제 좋아했죠. 그래 그러면 치매 안 걸리게 해봐.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나는 10년을 할 건데 10년 안에 내가 잘하던 못하던 나를 터치하지 마라. 10년 후에 내가 그만둬도 그때 결정할 거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쭉 하면서 제가 5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그만둘 이유는 없잖아요. 안 돼도 저는 10년 후에 그만둘라 그랬거든요. 안 될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계속 이거 열심히 이제 꾸준히 이제 후원도 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시켰고 이제 지난 그 4월, 5월 달에 이제 회사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매니저님이 카톡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한국에 계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뭐 통화 좀 하실래요? 그러는데 저는 가슴이 텅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왜냐하면 무슨 문제거리가 있어야 매니저가 전화 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거리가 있는 줄 알고 한 시간 내에 제가 할게요. 이제 마음을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한 다음에 이제 제가 카톡을 했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 능만장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가슴이 찌르면서 눈물이 이렇게 찌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우리가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사실은 자유롭게 활동을 못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 오프라인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재택으로 딱 집에 이제 팬데믹 상태에 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그때부터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냥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한 2년 동안 약간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뉴스킨에 감사하고 다시 용기를 얻네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다우 파트너는 또 모르더라고요. 내가 100만장도 되는데 기뻐가지고 네, 그렇게 뉴스킨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기 보면 타이틀이 레피스죠. 저 레피스면 내가 두 명의 파트너를 만들었을 때인데 저기 그 5,670불 체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핀 타이틀이 작아도 돈을 작게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핀 타이틀이 있지만 내가 하는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날짜 보면 11월 20일이잖아요. 20. 노벤버 20이죠. 네. 2011년. 네. 우리 회사는 하루도 어김없이 20일 날이면 다 체크가 와요.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뱅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종류로 해가지고 딱 딜리버리가 오는데 이게 수표가 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첫 번째 받은 체크인데 이것도 2013년 11월 20, 딱 20일 날짜에 딱 찍혀와요. 우리 회사는 하루도 어김없어요. 날짜 지키는 데는 칼이야. 왜냐하면 그게 우리 회사의 미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블루다이아몬드가 처음 되면서 이제 25,550불에 이제 체크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정말 평범하게 미국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있던 아줌마였는데 제가 뉴스킨을 만나서 이제 그러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나를 빛나게 해주는 뉴스킨한테 감사하고 이제 있는 거죠. 네, 석세스 트립도 다녀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뭘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보다 오늘은 이제 내 자랑하는 날이잖아요. 저는 이제 루비가 됐을 때 회사에 가니까 그때만 해도 루비가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루비가 이렇게 명단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니었으니까 온 이름은 다 적었는데 막 내 이름을 찾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비가 됐을 때 근데 저는 루비가 그냥 루비가 된 게 아니라 루비 크리에이터로 또 인정을 그 회사에서 또 받고 강민 사장님은 이제 여기 회사 컨텐츠에 와서 제가 그 분위기 이제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저랑 무대 분위기. 이제 제가 그때는 루비 스쿨 아니 루비 성스킨 트립이 아니라 루비 트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루비 트립에 돼가지고 저희 남편을 이제 함께 가가지고 이제 그 몇 밤 며칠에 본사도 구경하고 하면서 있는데 그때는 루비 트립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유럽 사람들도 같이 오는 루비 트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가서 보여주니까 이제 남편이 거기 온 사람들이 보통 전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박사, 무슨 뭐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아줌마는 정말 영어도 못하는 아줌마는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제 여기 이제 쭉 이제 회사도 보고 경영진도 만나보고 회사의 비전도 보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더 뉴스킨을 이제 잘 알게 되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더니 이제 뉴스킨을 이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더러.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날 안 나가고 이제 시간이 재우잖아요. 안 나가면은 남편이 오늘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날 쉬고 싶은 날이야. 해야지 그러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이걸 열심히 하라는 뜻이겠죠. 이제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로키 산맥의 그 정상을 스노우가 있지가 모론사이트 그거를 타고 그냥 두 시간 동안 그 정상을 막 달리면서 정말 신나는 그런 그 경험했던 그 루비 트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메랄드가 됐고요. 제가 에메랄드가 되면서 또 저는 어떻게 성장률을 보였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컨벤션에서 패널로 제가 나갔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그 통역을 이제 한 명 붙여가지고 갔죠. 우리 파트너 중에 영어 잘하시는 민준아 사장님을 같이 통역을 붙여서 간 거고, 예. 제가 이제 그때 이 트로피를 받았어요. 뭐냐면 지금은 4천 그룹 발륨 그 그레이트 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회사가 3천 그룹 발륨을 우리한테 프로모션 하면서 3천 그룹 발륨을 하면 최대 보상을 주는 그 볼륨이니까 열심히 해라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그 미국에서 3명 안에 뽑혀가지고 제가 여기 나와서 트로피를 이력하는 그러한 빛났죠. 평범한 가벼운 아줌마가 영어도 못하는 아줌마가 빛난 거 아니에요. 뉴스킨 덕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그 프로모션이 있었냐면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그러면서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이 석세스 트립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크루즈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딸한테 우리 딸은 이제 석세스 데려가고 싶어서 눈만 뜨면 이제 나 크루즈 갈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로 이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이제 우리 그 경영진도 만나게 해주고 엄마가 하는 일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네가 다 들어서 마케팅을 엄마한테 설명해줘라 막 이제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딸을 왜냐면 우리 딸을 교수키는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이 여기 우리 그 뉴스키 사장님이 이름이 뭐죠? 갑자기 통이 안 나네. 사장님이에요. 근데 저는 참 뉴스키 하면서 저한테는 또 특별한 이렇게 행운들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날도 디너인데 제가 특별히 부사장님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먹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10명씩 팀으로 그냥 먹는데 이 테이블 딱 갔는데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또 짧은 영어로 너 어디서 사업하니 그런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사장 와이프인데 유승기 사장 와이프인데 너 어디서 사업하니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대화를 했는데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사진 찍었잖아요. 우리 딸이 나중에 사진을 보더니 엄마 나보다 그분이 더 좋아?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딸한테 뉴스키라는 것을 이제 엄마가 일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의 생일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카드를 썼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음식은 맛있게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예쁘고 모든 것을 잘해서 내가 참 행복해요.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니까 사랑해요. 예, 우리 딸이 이제 이러한 그 카드를 나한테 줬는데 그거잖아요. 내가 먹고 놀고 집에서 미국의 생활은 먹고 놀고 교회 가고 골프 치고 아줌마들 모여서 밥 먹으려고 이제 그런 게 대부분 많고 문화생활은 참 적어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한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딸한테 엄마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또 컨벤션 데려가고 크루즈 데려가고 이렇게 석세스 데려가면 성공하다 보여주니까 엄마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 딸이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말 자체가 그거는 정말 파워풀한 말이에요. 왜냐면 보통 애기들이 딸들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 왜 그래? 나 엄마하고 안 통해.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한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꼭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달라스에서 이제 시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이제 석세스 트립을 이제 빅 아일랜드로 가게 되는데 제가 하와이 섬을 다 가봤는데 마치 빅 아일랜드만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회에 갈 수 있어가지고 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팀들하고 이제 빅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이제 뭐 그때도 이제 우리가 최고야 이제 이렇게 뭐 외치고 그랬거든요.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석세스 트립도 이렇게 뭐 혼자 가는 것보다 이렇게 팀하고 같이 가면 여기 한림 사장님도 계시죠. 이분은 한림 사장님 동생이에요. 여기 한림 사장님 언니고 그래서 자매들이 막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러한 뉴스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 가족들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제 우리 남편들 부부들도 가고 그래서 이 호텔을 빌리는데 2차 타고 다니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2차 타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호텔이 커요. 그리고 비치도 우리 회사는 알죠. 통째로 빌리는 거. 나라도 통째로 빌리고 박물관도 통째로 빌리잖아요. 이 비치도 통째로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 뉴스킨 사업자만 노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크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시상 받을 때 그때는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에스코트 했어요. 지금은 아시죠? 사장님. 무대기로 속하잖아요. 여기 두 분은 기념사진을 못 찍었어요. 왜냐면 무대기로 속하는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제가 14년도, 5년도 지금 그 인정받을 때거든요. 이때는 여기 이 신사들이 이렇게 에스코트에서 이 앞까지 데려가고 저쪽으로 에스코트 데려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두 분은 떼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뉴스킨 사업이 점점 성장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니까 블루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백만 장자도 그냥 쏟아져 나오고 막 호텔이 그런 회사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되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정식을 이제 해주는 인정식 장면이고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이들 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의 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뉴스킨을 만나면서 제2의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꿈은 우리 회사의 그 사명인 그 선의 힘,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불타기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상세식 시간을 다녀오라고 해서 그 다녀왔을 때또 앞으로 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너무 큰데요.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그분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성공한 상세식자들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회사의 비전과 계획을 또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취감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그 스폰서와 저희 파트너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취감은 없었을 겁니다. 이 꿈과 목표를 갖고 산다는 것이 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과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꿈과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미래 목표는 우리 그 회사의 최고 인그 핀타이트 팀 에리킨을 가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 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드론이 오니까 뭐 영화 촬영하는 게 아니고 영경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우리 팀들이 이제 그냥 루비가 된 게 아니라 전부 그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 기념된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대 사장님, 그때는 머리가 까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500만 장자 고대 사장님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후원해 주고 함께 해주셔서 기념 촬영한 거고요. 제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저는 또 스타가 돼가지고, 제가 참 거기 뉴스킨을 하면서도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러한 행운을 참 나한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한국 사람 더 사람도 많은데 미국에 근데 저는 이러한 기회가 저한테 좀 있었던 게 좀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가 돼서 이제 그 컨벤션에 또 이렇게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여기 이제 또 통역관이에요. 제가 영어를 못하면 이렇게 통역관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영어 잘할 필요가 없어. 붙여주는 사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사장님께서 저를 좀 친했거든요. 그때 왜 크루즈에서 밥 먹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해서 통역사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센스 있는 사장님. 이런다? 한미에는 영어를 잘 하지만 여기에 온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해드릴 겁니다.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 여기 나올 때 여기 수천 명이니까 내가 바들바들 떨잖아요. 이 백스테이지에서 막 바들바들 떨고 영어도 못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막 위로해 주시고 그러더니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센스가 있다. 내가 그걸 느꼈죠. 제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잭슨홀에 갑니다. 이 잭슨홀은
웨스턴 문화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히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웨스턴 문화를 보러 여행 가진 않아. 근데 특별히 이 잭스도를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음식도 좋고, 산도 좋고,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우리 딸하고 남편 데리고 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양국당이 밑에, 다운 파트 나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웨스턴 문화를 막 즐겼죠. 음식도 그렇고. 뭐냐 써보기만 하고 안 샀어요. 너무 비쌌어요. 잘 필요도 없고, 왜냐면 자기 쓰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잭스도를 갔고, 또 이거는 이제 잭스도에서. 잭스도 지금, 10시. 6시에 회사 가요. 김주. 보여주. 정말 아버 루시 킴과 함께, 그래서 새로운 꿈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서 잭스도 와보니까 더 좋았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는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제가 그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고 좋았습니다. 대대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우리 회사가 이노베이션 센터를 오픈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카펫을 깔고 이제 엄청난 그 이제 그 행렬을 하면서 이제 또 인터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나스다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레드카펫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잭스홀에 가서 이 사진을 하나 찍어갖고 왔어요. 저 어디게요? 꼭대기. 꼭대기에. 예, 예. 사람들이 다 그래. 누가 찍어줬냐고. 너 무섭자고 무섭냐고 안 물어보고 사진 누가 찍어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찍어줬고요. 제가 여보 내가 정상에서 있는 걸 하나 찍어줘.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도전으로 우리 팀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때 이제 잭스홀에서 이제 다시 도전한다. 이제 우리 팀을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내가 후원하고 이제 함께 성장하리라 하고 이제 결심을 했던 때입니다. 저와 함께 블루 다이아몬드가 같이 되었던 저의 고딩 사장님께서 키워주신 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한양의 사장님 한성이 여기 계시죠? 예, 같이 블루 다이아몬드 이제 시상을 한 거고요. 같이 이렇게 무대에서 그거 이제 굉장히 막 바쁘고 뭐라 그럴까 행복하고 막 들뜨고 막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행갈 사진들인데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여기 노르웨이고요. 그리고 여기 민들레 그래서 이제 관광을 하면서 파라고 관광하고 그다음에 두바이도 가고 너무 멋있잖아요. 파라나 두바이도 가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가고 그다음에 타이완 사우스 아프리카 정글에서 예 그렇게 해서 화산 가시면서 야생 동물하고 같이 놀고 여기 희망권 촬영이 날거라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도 가면 먹고 안 하는 거 이렇게 먹거든요. 뭐 그게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상하이, 예. 상하이 홍콩. 이렇게 여행들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중국이에요. 중국의 미술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사진으로 오늘 좀 만들느라고 제가 조금 바꿨어요. 그다음에 블루다이아몬드 시상하는 거고요. 우리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그릴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1번이에요. 동경 선배님들도 봤었고요. 동경 선배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의 투명분들이 우리 고객은 500만 장자 한국에서 계실 때 500만 장자 시청하세요. 지금 그 회의 그다음에 여기에서 LA 라스베가스 우리 팀들, 예. 당연히 이거 생각나죠. 그래서, 어쨌든 사진이 찍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막 보여줄 수 있는 게 엄청나요. 음식은 우리 다니가 엄청나게 고급으로 먹습니다. 아, 이 사진이 지금 잘못됐네. 내가 이 속에 게 제 드림보드거든요. 뒤에 게. 근데 지금 제가 그 슬라이드 모션을 이거 하나 빡빡 못했네. 지금. 요거는 저기 뭐야 그 드림보드고 이쪽에는 제가 벤츠를 한 건데 왜냐면 이제 제가 이 사업하기 전에도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이제 드림보드를 만들면서 남편의 사전 벤츠가 아니고 나의 실력의 벤츠를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뉴스킨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딱 말을 막 그 필빨리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있는데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지금 중요한 거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자랑질해도 재밌어 하는데,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뉴스킨은, 우리가 여행을 하잖아요. 석세스 지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떠날 때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경비는 회사가 되죠. 예, 우리 남편, 두 명, 남편 것까지. 예,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서도, 최고의 VIP 대접으로 가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행 가려고 그러면 가기 전부터 돈 경비 따지고, 또 그냥 어떤 걸 먹어야 되나 모든 거 신경 쓰잖아요. 돌아오면은 크레딧 카드 이렇게 많이 썼네 막 그러고 난리인데, 우리 뉴스킨 석센 트립은 출입을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경비를 회사가 내고, 호텔 딱 들어가면 침대 위에 그 거기서 쓸 물건들을 쫙 갖다 놓고, 또 등록할 때는 돈도 줘요. 밥 사 먹으러 돈도 주고. 진짜 이 석센 트립은 꼭 가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석센 트립이 지금 한국에는 지금 호주죠, 호주. 시드니. 네. 시드니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면은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왜 발표한 것처럼 티베리트는 지금 스위스예요, 스위스. 스위스인데 제가 그 국민학교 때 꿈이 스위스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그 꿈을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회사 스위스를 가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화면이 지금. 이제 켜지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 거죠, 지금? 네, 들어오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2, 4월 처음 시작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꿈꾸는 다락방. 네, 그 책을 읽으면서, 모든 성공자는 10년을 해야지만 모든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10년을 잡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공자들은 드림보드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드림보드를 만들었는데, 그 드림보드를 만드는 거가, 네네. 만드는 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 드림보드 해놓고 나중에 보면 이거 이루어졌네.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 여행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네네. 유스키는 일하면서 돈도 벌지만 그 성취한 대가로서 회사에서 이렇게 여행까지 보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냐면, 이 해에는 내가 드림보드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해에는 사우스 아프리카로 간대요. 석세스 트립을. 근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 석세스 트립을 제가 달성할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막 가고 싶어가지고 반전했더니, 어떻게 갈게요? 한영희 사장님이 블루다이아몬드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가훈이 이렇게 승진을 하면 그 포인트로 나도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잡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할 상황이 아닌데, 난 이미 블루다이아몬드고 점수 따기가 어려운데, 내 다음 파트너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를 이거 하나 딱 저는 드림보드에 해놓구나. 이것만 꿈꿨거든요. 우리 주인이 내 딸을 데리고 나 여기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예. 갔는데 가서도 또 서프라이즈. 또 사장님이에요. 저 여기서 she was with us, and then she was with us as new Blue Diamond. She's also had ups and downs in her new skin business, as many of us have. But she's never gives up. She works very hard. She's worked hard to grow. 사장님 나이대도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만 말하시면 어떡해.
자, 이제 클로징 할게요. 더 보여드릴 건 많은데, 저 나의 꿈은 이제 뭐냐면요. 뉴스킨을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름다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예. 부자가 돼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뉴스킨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부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목표는 반드시 팀메이트가 돼야죠. 예. 백만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포스타 팀메이트 플래티넘이 된다고 제가 그 이거 이제 그 컨벤션에 가면 이분들은 다 포스타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나도 되겠다고 이제 팀을 찍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이제 요번에 그 스위스가 걸렸으니까 이제 열심히 좀 해야죠. 예. 나에게 뉴스킨이란 무엇인가? 예. 그냥 인생 그 자체예요. 삶이에요. 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어떻게 하면 뉴스킨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공유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싸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늘 생각하면서 그냥 삶이에요. 예, 뉴스킨 제품을 최고의 좋은 그 제품을 써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그 나에게 그 뉴스킨이랍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건강, 부와 명예, 여행, 행복과 자유, 그리고 꿈, 이 모든 것이 뉴스킨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뉴스킨을 한다에.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뉴스킨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전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뉴스킨을 얘기하면 고개를 흔들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 거는 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거의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먼저 만났으니까 잘 전하시고, 예. 또 오늘 이렇게 또, 행운이고 축복인 자리에, 우리 한전현, 예, 한전현 씨 오셔가지고, 예, 좋은 시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이스토리 끝내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정말 중요한 뉴스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팀의 마이스터리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꿈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꿈의 향해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사실 뉴스킨이 무엇이냐라고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까 한미애 사장님이 혼자서 시작하셨는데 맨 마지막 사진에서 수백 명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정말 큰 팀을 이끌어가는 정말 글로벌 사업가가 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되는지 뉴스킨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 강유정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승한성님이시고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스니어 SBA 강유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공무원인 아빠를 따라서 해외 생활을 좀 했었어요. 미국에서도 좀 살았고, 아까 한미에서 좀 얘기해 주신 스위스에서도 3년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랑 주어를 이제 습득을 했었고, 언어가 되게 재미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통학사 준비를 하게 돼서 이제 의대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앤 컴퍼니라는 탑 글로벌 경영 5개 회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30대는 통역사로서 되게 재밌게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회사도 좋은데고, 뭐 돈도 많이, 돈에 비해서는 많이 버는 편이었고, 일도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재밌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20대, 30대를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다가 제가 40대 초반이 되면서 병에 걸린답니다.
이제 이 책방이 그런 돈은 산이 되게 이제 지겨워지면서 재미가 이제 없어지는 시기가 이제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월요병이라는 거를 또 뭐 이런 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맞을 거예요. 진짜 생각하시면 주말에 너무 회사가 쉽잖아요. 주말 되면 회사가 쉽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금요일 기다리고 이제 이 삶을 살고 왔거든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 월요병이 사라지면 휴일이 없어져서 창업을 하게 된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이런 재미 근본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세상이 사실 바뀌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근데 이거 회사를 계속 열심히 다녀서 은퇴를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계산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초반부터는 사실 친구들끼리 회사에서 동료들이 만나면 근데 언제까지 회사 다닐 수 있을까? 회사 다니고 나 끝나고 나 뭐하지? 뭔가 사업을 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다들 이제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이번 생 망했다. 그냥 집에 가고 이제 이랬던 일들이 이제 연속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되게 우연찮게 2017년에 유스템이라는 이제 저희 제품, 종합영양제 제품인데 이제 그 제품을 제가 동네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언니한테서 이제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아메이의 더블엑스를 먹고 있었는데 그냥 종합영양제 먹고 있었던 터라 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처음 저는 듣게 되고요. 이름을 그전에는 아예 몰랐어요. 그랬다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추천을 제가 아는 분이 그냥 지인 해주니까 이제 그걸 복용을 하게 되는데 먹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 거를 제가 보면서 되게 놀라요. 원래는 비염도 되게 심했었고 아토피도 있고 이거는 그냥 항상 취미로 맞으러 다니고 이거도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맞으면 할머니도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걸 느끼고 되게 신기하다 해서 그냥 그 뒤에 있는 우연찮게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뒤에 있는 사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알기는 됐지만 사실 이게 다단계라는 인식도 시켜도 그리고 제가 워낙에 리스크 회피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아하는 공무원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사업이라는 거를 알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좀 알아보는 와중에 아예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제대로는 알아보거나 안 알아보자 하고 제가 안 하자 하고 2017년에 이제 글로벌 컨벤션을 제 스펀딩 사장님들 따라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올렸고 이제 여기 가서 제가 회사 이제 경영자들이 하는 얘기들 이런 거를 들으면서 되게 쇼크를 받아요. 이 회사가 엄청난 회사구나. 왜냐면 저는 컨설팅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 이 하는 그 회장님들, 저희가 익히 다 이름 들으면 아는 회장님들이 하는 회사의 회의 항상 들어갔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지를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듣는 걸 듣고 아 저런 마인드로도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고 아 이 사업은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고 2020년 8월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중간에 제가 퇴사를 하고요. 지금 이제 뉴스캔을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 회사와 재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가지의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건데요. 태어나서 25세 대학 정도까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사실 지금 정년은 65세도 아니죠. 직장인 체감 정년은 평균 50세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을 좀 즐기고 건강과 이제 돈을 다 이제 써가면서 그냥 죽게 되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80세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150살까지도 사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아마 기본적으로 100살은 헌다라고 요즘은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100살까지 사신 분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이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좀 짧게 가죠. 그다음에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그 뒤에 건강과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여유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주시겠어요? 두 번째. 네. 이 두 번째 삶을 어떻게 사는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를 안 다니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자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해야 되든지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한 번씩은 좀 꼽아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업을 할 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을 등록하는 것부터 내가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생산하고 나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지원 관리를 해야 되고 직원 관리 계속하는 거 주문 접근을 직원 관리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뉴스킨도 사후직원 저희가 사장님이라고 저희를 칭하죠.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실제로 여기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지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치프 마케팅 오피서 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업인데 다른 나머지는 다 뉴스킨이 해줘요. 근데 뉴스킨이 안 하는 거는 마케팅. 그리고 뉴스킨과 파트너십으로 이 사업을 하는 저희가 좀 팀들은 마케팅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업 대기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저희는 글로벌한 뉴스킨은 50개 이상의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고요. 뭐 여기 다 너무 이제 산 사실 지민이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시작을 하셨고 한국으로 사업이 건너져 왔고 그래서 저희는 뉴스킨을 하시게 됐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시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서동훈 사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인도 시장을 예,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시장을 실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준비를 했었고 코로나 직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인도라는 곳이 어마어마한 13억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뉴스킨 같은 이런 비즈니스 인프라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다음에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이러한 개념 아마 요즘은 좀 아는 것 같아요. 패시브 인컴이라는 단어도 워낙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 이런 개념을 모르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그 로버트 키오사키가 쓴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직업, 모든 경제 활동은 이 4부면에 들어가요. 그 어디 한 군데나 들어가거든요. 4부면이 EFBI라고 있는데요. E는 employee, 직원이죠. 그러니까 직장인이에요, 직장. 어딘가 월급을 받고 다니는. Self-employed는 자영업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무조건 장사하는 분들. 만약에 의사라고 하면 의사가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P-doctor 같은 경우에는 employee인 거죠. 만약에 본인 개원을 해가지고 본인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Self-employed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오너는 말 그대로 본인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뭐 삼성 같은 뭐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고 인베스터는 돈으로 돈을 만드는 기본적으로 되게 그 많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펀드 같은 거 운영하거나 그런 이제 큰 그런 자금을 굴리는 그런 이제 주체들이기를 하는데요. 보면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드는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는데 전체 부의 5%밖에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PTV라고 하죠. 그렇지만 저 반대편에 비즈니스와 B3분면과 I3분면을 가면 거기에는 인구의 5%가 나머지 전체 부의 95%를 나눠 가지고 있어요. 이 사이 여기 보시면 중간에 되게 두꺼운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하고 나서 치킨집 했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B라면 굉장히 특출한 재능이 있거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돈이 많아서 어떤 회사를 입주도 하거나 이제 돼야 되고 인베스터는 워낙에 큰 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시작을 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어느 사고면에 속하는 일이에요. B에 맞아요. B에 속하는 인데 B에 속하는, 왜냐하면 저희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니까 자산을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E나 S가 특출난 재능이나 돈이 없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근데 조금 전에 결혼하셨는 것 같은데 소개팅은 그러면 좀 적절하지 않나요? 저희는 사장님이 이제
네, 남자를 만나. 한자는 1,000,000원을 벌어. 그리고 한 남자는 500원 벌어요. 그럼 누가 더 좋아? 1,000,000원. 근데 월 1,000원 보니까 직장인이야. 월 500원 보니까 건물주야. 그래서 건물에서 나온 월세입니다. 그럼 뭐가 좋죠? 건물주야. 본인지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조물주의 건물주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 원이라는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우리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머리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버는 그 100만 원이라고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E와 S 보면은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노동 수입. B와 I는 권리 수입.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에요. 노동을 해서 번 돈이 벌린다는 거는 내가 노동을 안 하면 돈이 안 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를 하면 바로 다음날 되면 제로가 되거든요. 아파도 제로가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B나 I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이번이 회장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어도 삼성은 잘 돌아가죠.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이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숙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렌드인데요. 트렌드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게 앞으로 유망한 사업인가, 사람들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인가 이런 부분을 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과연 어떻게 설립이 돼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세 번째는 그러면 결국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이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품은 과연 어떤지. 네 번째는 아무리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아도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섯 번째,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인데요. 지금 가장 큰 트렌드들은 이런 것들을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과 건강. 안티에이징은 이제 노령화 시대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관심이 계속 있는 부분이고, 건강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면역력 등등 플러스 뭐 요즘에는 홈트 같은 것도 굉장히 열광적인, 이제는 운동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건강도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요. 근데 뉴스킨은 이 안티에이징과 건강 쪽에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고, 안티에이징 애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택트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뤄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건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5년에서 10년을 더 앞당겨졌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게 뉴스킨이고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부분은 너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디지털 혁명, AI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대체적인 그런 수익원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또 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이제 부수익, 서플리멘터 인컴은 추가 수입이죠.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게 묶여서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추가적인 부수익을 누구나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고도 쿠팡 딜리버리 같은 거 하시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뉴스킨은 되게 플렉시블하게, 좀 이따가도 저희가 벨로시티 우선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회사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 그 뒤에 좀 더 업데이트가 되긴 했을 텐데, 코로나 전 시대 전과 코로나 이후, 이거는 미국 자료인데요. 이후를 봤을 때 뉴스킨의 사업 기회로 또 소비자를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에 부합한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좀 전에 한미애 사장님 그 스토리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오셨던 저희 창업자인데요. 이 세 분이 1984년에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 회사의 모토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철학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제품이 지금, 이 제품 철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팩트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DNB5A1 최고 신용등급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사람도 신용등급이 있어서 은행 가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을 달라지잖아요. 기업들도 다 신용등급이 있는데, DNB라는 거는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신용평가 등급은 재무 지불 능력, 그리고 회사의 역사, 경영진의 역량, 네, 이런 것들로 보고, 그리고 향후 30년간 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무적인 그 건전성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등급을 매기는데요. 5A1은 그 중에서 최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 등급으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월마트 이런 회사이고, 도요타, 이젠 소니도 법도 없이 낮죠. 삼성도, 삼성은 A1.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보다 훨씬 위상이 높은 게 뉴스킨이고, 거의 이제 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뉴스킨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사실 뉴스킨 주식에 투자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상장이 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는 클로징 벨이라고 해서, 상장, 그러니까 뉴스킨, 뉴욕 증시가 매일 이제 끝날 때, 폐장하면서 그 종목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클로징 벨이라고 해서 그걸 올리는데, 뉴스킨은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업 올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은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증시에 뭐 몇천 개의 회사들이 작정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사실 다 돌아가면서 이걸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오지 않거든요. 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 번 한정에 한정이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 중에 선정이 된 바 있고요. 이렇게 특히 이제 회계 관리 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92점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고, 왜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냐, 진실성을 갖다고 하고 있다, 최고의 보상 약속을 철저히 이행했다, 그러니까 하루도 미스하지 않고 매일 들어온다는 것도 인간도 대표죠. 많은 그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리고 매 5일마다 100만 장자를 매출하는 기업이다. 근데 사실 지금은 매 3일 정도 이제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 R&D가 굉장히 강력한 회사이고, 그래서 이노베이션 센터가 뉴스킨 그 미국 본사 그리고 샹하이에 있는데요. 뉴스킨은 75명 정도의 75명이 넘는 과학자,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학업과 졸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취직한 그런 사람들 아니고 과학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과학자들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가 그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게 바로 그린 비즈니스 어워드를 여러 차례 이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제품에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기본적인 그 화장품 라인인 뉴트리센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PCR,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요. 또 아주 최근에는 저희 이제 물도 무라벨 배트로 이제 출시가 되었죠. 2021년에는 그 성분, 혁신적인 재료회사인 3i 솔루션을 인수를 했고, 이제 이렇게 계속 회사의 그런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 플랫폼인 네이블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저희가 앱으로 그 회사 사업을 굉장히 간단하게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홀스톨 그룹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봉사, 사회 기여를 하는 굉장히 큰 그룹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 하나의 부서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쪽에 굉장히 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ourish the Children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 비용이 되는 이런 바이타밀이라는 것을 제공을 이제 다양한 취약국가에서 했고요. 현재 취약국가에서 지금 이걸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같이 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제품들은 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최첨단의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사실 최첨단이어가지고 유전자 얘기 막 나오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런 최첨단 기술 그리고 이것을 아까 그 너너 all of the good 너너 맨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뉴스킨이라는 그 화장품 그리고 기존 생활용품 중심의 이제 제품과 파마넥스는 저희 이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유전자 관련된 그 기반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국책 연구소로 네, 생명 그런 에이징 관련된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라이프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처음에 합작을 했다가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이 부분도 같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 관련된 부분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도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노화라는 부분을 노화하면 저희가 보통 노화, 노화의 그런 사인들이죠. 주름이 붙을 때 처지고 머리가 빠지고 배가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바깥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저희가 안티에이징 하면 그런 것들을 바깥에서 관리를 하는 거, 주름을 펴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바깥에서 했다고 하면 저희의 이제 안티에이징 기술은 노화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왜 되는지 애당초 부분을 아예 찾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젊어 보이는 게 아니고 젊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의 제품들을 썼을 때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글로벌 홈뷰티에서는 글로벌 남버 원이에요. 이거는 유럽 모니터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 근데 저희는 광고를 아예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사업자를 통해 통하지 않고서는 뉴스킨이라는 걸 바깥에서는 아예 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홈 디바이스 쪽에서는 그런 남버 원이고 특히 뭐 갈바닉 같은 경우는 뉴스킨을 몰라도 갈바닉이 나죠. 갈바닉, 미스타, 뭐 부스트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사용하시고 에이즈락 브랜드가 이제 저희 유전자 기반 노화를 막아주는 그런 이제 제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런 수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군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뭐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뭐 치약이나 뭐 생리대, 물 이런 것부터 해서 또 화장품 그리고 또 뭐지 항산화 이런 영양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꽃소금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뉴스킨을 전파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라는 거는 항산화 내 몸의 항산화 수치를 필요 없지 않고 그냥 손을 잠깐 갖다 대면 30초 만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손을 딱 대면 그런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 이 기계 자체도 탁월하죠. 왜냐면 우리가 병원 가서 피를 뽑고 이러지 않아도 굉장히 빨리 항산화를 수치를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왜 뉴스킨에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의 제품군들 중에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를 해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섭취를 처음에 했을 때 이걸 제공 6개월 후에 또 재서 항산화 수치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을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한국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제품이 과학적으로 높아진다는 그런 자신감인 겁니다. 네 번째는 보상구조인데요. 사실 보상구조는 조금 있다가 한영희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 시간상 제가 이거는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타이밍 부분입니다. 타이밍은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부가적인 수입을 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사업을 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시간적으로
시간적 아까 자유 얘기하셨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행할 수 있는 기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기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좀 더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사업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킨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 네. 정말 뉴스킨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꿈을 향해 가는데 그 꿈을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그 도구로 인해서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고 또 나의 비즈니스,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뉴스킨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장경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experience, connect, 그다음에 커뮤니티.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까지 확장이 되는 게 바로 뉴스킨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이 연결과 확장을 시켜주는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희 익세큐티브 브랜드 디렉터이신 블루 다이먼드 한영희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시기 브랜드 레터 한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 부산 현장을 갈 때가 가장 행복해요. 봤던 것이 정말 친구의 얼굴이 너무 예뻐져서 그럼 뭐 하는 거야? 뭐 했어? 그랬더니 나 갈다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뉴스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써볼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제품을 잘 들 수 있으니까 한번 와서 봐 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왔던 자리에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가 밤을 잘 수가 없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면 저 우리 강우정 사장님 그리고 성공하신 거 한미세님 우리 모두가 뉴스킨 알았다는 거는 진짜 성공의 자리로 온 건데 이 뉴스킨이라는 이 회사는 강우정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예요. 이 회사가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그런데 이 뉴스킨이라는 이 회사가 그렇게 멋진 어마어마한 제품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이자 최초의 제품이자 유일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안 할까요? 광고. 맞아요. 광고를 안 하고요. 이 모든 제품들 다 광고를 우리가 물건을 사고 있잖아요. 광고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안 하는 게 있어요. 판매. 판매를 안 해요. 바보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안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또 누구한테 이 두 가지를 못 해. 안 해요. 법적으로 못 해요. 그럼 이거를 누가 하느냐? 바로 회원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네가 모든 것을 가져가라 하는 거야. 우리가 샤넬 좋아하죠. 뭐 라프레리, 뭐 시쉐이도 다 좋아하죠. 그 시쉐이도에서 우리가 화장품을 돈 주고 샀을 때 100만 원 주고 샀을 때 우리한테 주는 거 있어요? 그 샘플 바가지에서 샘플 파우치죠. 우리 돈인데. 그냥 그런 거 주잖아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 회사에서 주는 거 다 가져가는 게 세 가지. 세 가지. 자, 뉴스킨이 되려면 이 다 가져가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이 되면, 쉐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한테 주고요. 두 번째는, 빌드라는 저희처럼 사업자가 되는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빌드를 자꾸 나눴더니, 리드. 저희처럼 또 리더가 되는 이 세 가지의 보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매일도 하루에 세 번 받을 수 있어요. 아침 9시에도 받고 낮에 3시에도 돈 들어오고 저녁에 3시에 9시에도 돈 들어오고 매일 들어오고 매주 들어오고 매달 들어오고 매일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거 좋아요? 네. 싫으면 안 들어오는 거 좋아요. 좋은 사람만 자 그러면 회원 이거 돈 해야 돼? 요즘 한번 사야 돼? 막 그런 생각 들죠?
뉴스키는 회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회원 가입만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 근데 이 회원 가입이 돈도 안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나한테 알려준 지금 우리 사장님이 한정연 사장님이시죠. 저희는 다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한정연 사장님이 뉴스킨 제품 들어본 거 괜찮은 것 같아. 나 쓰고 싶어. 그러면 회사에서 뭐라면 누가 너한테 소개했어? 그래. 그 사람의 번호를 알려줘야지만 너는 물건을 살 수 있어. 회원이 될 수 있어. 그래요. 가입하셨어요 혹시? 네. 그랬구나. 더 필요했죠. 회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알려줘. 나도 되면 나도 인수원자 번호 우리가 받은 PR 번호가 이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나는 다 알려줄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첫 번째 알겠어요. 회사에서 바로 따끈따끈한 그 제품을 30% 회원가로 쓸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더 싸게 쓸 수 있어. 사람들은 더 싸게 쓰는 걸 좋아하죠. 예, 싼데도 또 싸게 해주는데 뭐냐면 우리 어디를 가면 단골 고객한테 막 좀 주는 거 있죠. 스킨은 바로 단골 고객한테 네가 나 제품 쓰니까 괜찮아. 그리고 매달 쓸 게 있어. 그러면 단골로 한번 해볼게 해서 정기 구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기 구매에 클릭을 하시면 추가로 5%에서 15%를 또 15%짜리 또 있어. 그건 또 싸게 써요. 그러니까 총 말하자면 45% 정도를 싸게 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사람은 뭐가 있죠? 주면 줄수록 더 또 욕구가 있잖아요. 또 제품을 공짜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짜로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제품을 쓰니까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저 제 친구가 나한테 쓰라 그랬어요. 쓰지 뭐, 내가 물어봤잖아. 너 이렇게 이뻐졌어. 제가 물어봤잖아. 반드시 여러분들의 뉴스킨 제품 잘 제대로 쓰면 뉴스킨은 뭐가 있냐면 정말 예뻐지고 정말 건강해지고 정말 젊어져요. 저 60, 80 넘었는데 60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준 거예요. 뉴스킨 제품이. 그래서 이렇게 주위 친구들 너 이렇게 적죠 예뻐져 했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내가 직접 알린 일세 우리 일세라 내가 직접 알린 사람의 6%가 나한테 들어와요. 6%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현대에서 0.5%를 줘도 난리가 나는데 20%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살 때마다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샀어. 그럼 나한테 아침 9시에 땡 하고 들어. 이 친구가 또 그 다음에 또 사. 그럼 나한테 땡 들어. 그래서 내가 알리면 자 우리 정연 씨 제가 불러드리죠. 일단 이쁜 이름이니까 착 불러게. 정연. 우리 정연 씨 맞아요? 우리 정연 씨가 우리 제품이 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루미스파 클렌싱을 하는데 젊은 만약에 예를 들어봐요. 하고 발바닉이라는 제 쉽게 제가 그렸으니까 발바닉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두 개를 쓰면 한 50만 원 정도 돼요. 예를 쉽게 예를 들었고요. 50만 원 썼는데 친구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점점 이뻐져? 이렇게 깔끔해져? 그랬더니 저는 제가 그 친구한테 A라는 친구하고 C라는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얼마? 6%. 그쵸? 그래서 3만원. 그쵸? 월요일 30, 이 친구가 산 거 53만원, 이 친구한테 산 거 3만원이 회사에서 저희한테, 정현주한테 줘요. 그런데 이 친구도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너 이뻐졌니? 해서 엄마한테, 이 친구는 엄마한테만 알렸는데, 이 친구는 정말로 마당발이고 너무 친구들한테 알리기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5명한테 알린 거예요. 6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똑같이 알렸으니까 친구는 자, 여기에서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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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했는데 자, 여기에서 정연 씨는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받을까?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정연 씨일까? A일까? B일까? B?
어, 맞아. 저 속독하시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많이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 회사는 내가 오는 요 이때의 6%만 물어보게 받아요. 그래서 인기는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3, 5, 3, 6, 18, 18만 원을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는 제품을 너무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소비도 일어날 수가 있고 비도 일어날 수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주한테는 다 이렇게 저의 4대, 5대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신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주한테는 다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사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 품에 식을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원래 정현 씨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 제품이 좋아서 내가 볼 거는 틀림없이 점점 알리고 알리고 알려주고 있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알려준 애가 보면 다 알았고 내가 그래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나는 계속적으로 기회도 됐을 것 같고 루미스카를 썼으니까 피싱 젤도 계속 쓸 것 같고 계속 써서는 계속적으로 누군가 알릴 것 같은데 내가 알리는 무한대 끊임없이 내 위치로 무한대를 다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아요? 완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알아보고 싶어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하면 4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위치로 대단하지 않아요? 어, 이걸 받으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바로 빌드, 브랜드, 레프레이지 엔터티브라고 하는 사업 지수가 되십니다. 요게 안 되면 요거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받을 수가 없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회원은 내가 알리기 때 그렇지만 사업자는 나로부터 시작돼 무한대 내 위치로 시작되는 무한대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LOR라고 하는 나 사업을 해볼게요 하는 이걸 제출을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고 3개월 동안에 저희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일불이 1포인트예요. 그래서 2,000불의 매출이 있으면 토탈 얼마? 6,000. 네. 6,000불의 매출 동안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 회사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고 또 회원을 축하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그 다음에는 브랜드 레프레젠티브의 자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스폰서와 저희 팀에서 다 배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올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올해 다 필요 없고 한 달 이번에 코로나가 이러는 것 때문에 한 달 요 한 달만 해도 무엇이 브랜드 레프레젠티브 대단하죠.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 정현 씨가 이번 달에 한 명은 연결 혹시 할 수 있을까? 한 명 연결을 했어요. 두 번째 달에도 한 뭐 8부 이런 거 아니에요. 연결하려는 거예요. 연결 우리는. 자, 그래 두 번째 달에도 아,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 어, 그래서 또 너가 한번 알아봐, 써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제 회원 가입을. 세 번째 달에도 또 연결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이 친구도 어, 괜찮네? 연결했고 이 친구도 연결했고 이 친구도 그다음 매달 연결한 친구들이 다들 한 명씩 연결, 한 달에 한 명씩 연결을 하는데 두 명 연결하지 말고 그냥 30일 동안 한 명만 연결했는데 우리 정현 씨가 3개월 동안에 3명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모두 몇 명이 연결이 된 거죠? 7명이 연결이 된 거예요. 쭉 이렇게 해서 1년이 됐어요. 12달이 됐어요. 12달이 되면 우리 정현 씨가 몇주 달 동안에 몇 명을, 정현 씨가 혼자서 몇 명을 한 거예요? 정현 씨만. 한 달에 한 명씩. 1년. 12명. 응. 12명. 정현 씨는 많이도 12명만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명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한 달에 한 명 한 거야. 그랬더니 모두 이 밑으로 연결. 정현 씨로부터 한 달에 한 명 한 연결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알아놓치면 비슷하게 나오면은 내 옆에 있는 저 과자. 그러면 제가 할게요. 4,096명이 연결이 된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비밀. 네트워크. 그렇죠? 그러면 나는 12명만 했는데 나로부터 4,000명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90명 빼고 4,000명이 매달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품을 쓰는데 한 5만 원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죠. 부담 없죠. 요즘 밥 한 번 먹어도 5만 원 정도 있죠? 네. 한 달에 5만 원만 썼을 때 얼마? 우리 서동현 사장님. 2억이라는 매출이 나오고 이 2억의 매출에서 내가 무엇이 뉴스킨의 불의 비알이 됐을 때 우리는 몇 프로? 40%를 보상을 받고요. 그랬을 때에 8천만 원이 보상이 어떻게 매달 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가능할까? 왜 매달 들어올까? 왜냐하면 이 5만 원이라는 거는 바로 소비재고, 그렇죠? 다시 재구매가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5만 매달 내가 염제를 했을 때 매달 5만 원으로 나왔는데 8천만 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짱이에요. 너무 좋아. 투자가 아니라 내가 먹고 쓰는 것만 바꿔서 5만 원, 더 이상도 쓰지 말고 5만 원만 썼는데 나는 결국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거 플러스 돈이 매달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이 안 들어오면 이러면 또 이래. 그게 무슨 8천만 원이야. 그 8천만 원 없으면 어때? 4천만 원이면 기분 나빠요? 4천만 원. 말도 안 돼. 그럼 2천만 원이면 기분 나빠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아니고 1천만 원만 매달 맞아. 우리 허동님 선생님 통장에 21일 날 한민선이 아까 보여준 거죠. 매달 1천만 원이 들어온다면 어때요? 너무 좋죠. 좋아요. 너무 좋죠. 전 여기서 깜짝 놀랐잖아요. 대사죠. 경제적인 자유. 세상에 나한테 매달 1천만 원씩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why not? 그렇죠? 내가 어서 why not? 없잖아. why not? 자, 여기까지는 우리 첫째예요. 이것까지도 되는데 뉴스킨은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저는 이 꿈을 가지고 가슴을 그냥부터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 뭐냐면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게 뭐 요즘에 온라인 쇼핑 뭐 이런 수도 있어. 그죠? 플랫폼 비즈니스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리드라는 부상이 있어요. 뭐냐면 완전히 글로벌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됐을 때 최고의 보상은 당신이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부자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부자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지금 부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부자예요? 아니면 레버리지를 만드는 게 부자예요? 레버리지. 네. 주위시들 유태인들은 혼자서 일 안 해요. 레버리지를 만드는 게 부자들이에요. 지금 이건 바로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해요. 바로 여기에서는 무엇이 어떤 비밀? 레버리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평범한 내가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이 역전이 되는 레버리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뉴스킨에서는 자 우리 한민설매나 전화 한성은 사장님 우리는 이게 된 거예요. 여섯 명에게 이 뉴스킨의 기회를 알려주고 원하는 사람을 여섯 명을 찾으면 어떻게 밑으로 6대까지 5%의 레버리지의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학 잘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잘하려고 할게요. 가슴 떨리는 수학을 한번 볼게요. 자 6대까지면 자 내가 6명을 알렸어. 6명. 그러면 이 6명도 6명을 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36명이 됐어요. 이 36명이 6명을 알릴 수가 있을까? 해보는 거예요.
216명이 됐고 1296명이 됐고 7776명이 됐고 46656명이 됐고 이 만한 내가 6명을 알렸는데 내 빛으로 46656명이 이만큼이 생겨서 포탈 나이가 6명을 알린 이걸 통해서 5만 얼마인가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아직까지도 심장 마우스하고 있어요. 네. 5만 9천 이거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억하게 잊어버릴 벌써 이정사님이 봤을까 요걸 또 기억해주세요. 나의 6명이 내가 나의 6명이 5만 명이라는 사업자가 만들어진 5만 명의 사업자가 네. 이 5만 명의 사업자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빨리 5 8 6 네. 총 나의 사업자가 5만 5만 5,986명의 사업자가 나오고 이 사업자가 우리는 한 사업자당 얼마를 평균 받냐면은 저는 20만 원이 나와요. 그랬을 때 얼마? 100억에 매달 100억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보상이 바로 인도시키는 보상이에요. 너무 이렇게 했을 때 헉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한번 꺼보자는 거예요.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일이 글로벌이고 앞으로 세상은 이제는 글로벌로 변하는 것이고 내가 손가락 하나만 해도 글로벌 연결이 되는 일인데 플러스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한테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한 달에 천만 원, 오천만 원 받아도 내가 아프고 그만두고 회사에서 잘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저희 남편도 기업가로서 전 세계 별점을 주고 살 줄 알았던 여자예요. 근데 회사가 부도나고 회사에서 우리 남편이 짜지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뉴스킨 만나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감동하는 일이 있었고 더한 거는 이것이 유산으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유산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유산도 남겨줄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어떤 상속세 필요 없이 아무리 빼주면 줘도 상속도 빼고 나면 빼들해서 오히려 빚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나한테 이걸 왜 남겨줬어 하는 게 요즘은 잘못된 유산인데 우리 유산을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놓은 이 좋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자식한테 행복한 유산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더 중요한 나 6명도 안 돼. 6명 안 돼도 4명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만들어주는 게 아까 석세스트리 가장 먼저 우리 석세스트리 이번에 8월까지 도전할 수가 있어요. 석세스트리볼 네, 정현 씨가 4명에게 많이 미안해. 미안해 정현아. 우리 이름 자꾸 내 이름 불러. 자꾸 불러주면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그래서 루비가 되고 석세스트리볼 가요. 이렇게 되면 그거가 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보상만. 그런데 루비가 되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4명, 16명, 64명, 256명, 포탈 4명이 되면 나는 여태까지 400까지 받고 340명에 20만 원을 받으면 6,800만 원이 루만 되고 매달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멋진 우주 되는 거예요. 무스키가 네, 그래서 더 많은 더 자세한 거는 뭐 다음번에 우리 스폰서님들이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요 정도까지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누스킨의 보상은 레버리지의 보상이다. 그리고 누스킨의 보상은 중요한 건 6대까지 동의 5%다. 아무리 잘 나간 A사도 네가 9도 아래로 내려가면 아주 작은 0.25밖에 안 돼요. 저희는 동의 5%다.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들 글로벌이다, 자산이다, 유산이다. 이거 통해서 여러분 인생 역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자, 변하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멋진 분들과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의사 중에 너무 열정적인 방탄이에요. 그걸 너무 막 마음으로 보셨어.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뉴스킨의 보상 체계를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도를 프리마켓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서
아, 이 레버리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 혼자였는데 거기 커넥션이 되고 또 커넥션이 되고 어느새 저희가 며칠밖에 없었는데 칠 때까지 쫙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아,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보고서는 저희 이제 이 보상 체계를 벨로시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보상 체계예요.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여러 금융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저 남는 거라고는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밤 떡볶이 먹어서 살찌고 그리고 피곤하기만 하고 항상 그런데 이 뉴스킹 사업은 뭔가 연결이 되고 확정이 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는 자유롭게 놀면서 그런데도 자유롭게 또 이 소득이 들어오는 굉장히 멋있는 정말 레버리지의 매력을 가장 제대로 살려주는 보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봄 미팅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셨던 뉴스킨하고 좀 같으셨나요? 혹은 좀 다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또 듣는 얘기들 뭐 경험하셨던 것들과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엘리트 팀이 좀 다른 뉴스킨들하고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저희는 정말 그야말로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아마 그 전에 들으셨던 것하고는 다르실 수도 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리더가 되고 이 세상을 선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좋은 국자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의 좀 생각의 지평선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가 앞으로 좀 종례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늘 소개해 주신 분들께 또 물어보셔도 좋고 아 이런 좋은 기회를 내 주변의 친구한테도 소개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으시면 저희 봄 미팅에도 초대해 주셔도 좋고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 또 저희가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용인 대전호 하나 콘도에서 하나 리조트에서 저희가 1박 2일 6월 12일 13일 저희가 또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제품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또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저희 전체 이 팀을 이끌어 주시는 고대희 사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리더십을 또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우선 본 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간단하게 좀 돌아가면서 소감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부터 혹시 volunteer 없으세요? 저는 오늘 지금 팀에 되게 놀란 상태입니다. 너무 오늘 첫 미팅에서 걱정을 조금 하긴 했어요. 잘 될까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너무 감동받고 너무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역시 이런 생각을 앞으로 더 우리 파트너님도 너무 만약 또 이제 다른 또 소개를 많이 해서 와서 들으면 되게 좋겠다. 부담 없이 또 사람 너무 많은데 또 부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 팀이 이렇게 좋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이는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또 한계 사장님 스토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는 처음 들어봤지. 긴 거 많아. 여러분들은 막 흥이 진진한데 사람들은 나네 뭐 거기 뭐 관심 있어 그거인데 더 많지. 그거 딱 좋은 것 같아.
겁나나 봐. 근데 진짜 너무. 이것도 진짜 마침 또 사장님이 제가 처음 알아보고 막 팀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초반에 제가 사장님 나한테 했었거든요. 네. 그때 되게 좋았던, 굉장히 에너지 넘치시고 막 이랬던 되게 좋은 인상이었던 게 지금 나가지고 그때 결단했죠. 네. 그리고 언니님 보상 저도 이렇게 들어보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그쵸. 아, 근데 너무 진짜 다운스 다운스. 제가 좀 쓰는 줄 돈을 좋아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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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자. 지금 대전에서 왔어요. 제가 정말 뉴스킨을 알고 이런 자리 참 너무 감동스러운 게 정말 이걸 연결이구나. 왜냐면은 미국에서 오시고 또 미국에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저는 스폰서님들로 정말 이렇게 같이 해본 것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누구한테 내가 전달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전달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첫 번째 첫 단추가 키워진 것 같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올바르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올바르게 저에게 사업을 보여주신 스폰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공간적인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65세예요. 65세예요. 저희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뉴스킨을 만나서 이렇게 몸과 그러니까 영육이 강건해졌다는 말은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뉴스킨이 우리의 삶이 연결됐다는 거는 저는 그것보다도 너무 감사한 거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100세를 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겨우 뭐 진짜 꽃중년도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뉴스킨을 안다는 것이 축복이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축복은 나 혼자 같은 노심쟁이 많이 나눠서 축복의 소녀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킨은 복인 것 같아요. 뉴스킨은 이렇게 아까처럼 광고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오는 것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는 축복으로 그 부담이 축복인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인생을 바꾼 사람이고 또 제가 있을 때보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그때 이렇게 변할 거야 했던 얘기가 너무너무 그대로 10년 후에 지금 너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뉴스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현실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자로서 정말 뉴스킨을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번 아니어도 몇 번은 더 들어보셨으면 우리 한정이 아주 잔정이어서 저기 막 등록하고 제품도 좀 쓰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아직 아직 우리 가입한 오케이. 또 어딘데 이렇게 알아보고 제품은 진짜 탁월해요. 우리가 내 몸에 쓰는 거, 내 가족에 쓰는 거, 내 사랑의 건강에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탁월한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써도 안전한 제품,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품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가졌는데 여기 팀들이 이제 처음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미팅들을 자주자주 해야지만 우리가 잘 알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비용을 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갈 거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결인데 이제 제가 이제 0번이면 이제 1번, 2번, 중간에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그래서 그것도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저녁이잖아. 내일은 휴일이고 네. 오늘 같은 날은 부흥 떠서 어딘가를 막 더 가고 싶은 날인데. 고맙게 들으세요. 저. 아, 네. 아, 그래요. 예, 그건 거세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만나는데, 뭐 정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신선하고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예, 그쵸. 예. 근데 뉴스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제가 순수하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뉴스키 전했을 때, 이거다. 그러고 나는 바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물건도 다 버리고 뉴스키로 싹 갈았거든요. 왜냐면은, 월 어부도 넌어버도 되다는 그 철학을 들었는데, 그리고 화장품이 얼마나 나쁘다는 거, 내가 쓰는 목욕비는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아니까, 쓰면서도, 굳이 나쁜 걸 알면서 내가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총사는 아줌마 줘버리고, 전 전제품을 싹 갈았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 아, 이거, 이왕 썼던 건데, 이거 다 쓰고, 쓰지 하잖아? 그러면 안 돼. 굳이 안 좋은 거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타이밍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쓰고 이렇게 지금 그냥 좋으니까 전하다가 이렇게 사업까지 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를 잘한 거는 뭐냐면 지금 때 와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이게 지금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팬데믹으로 지금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다 닫고 있는데 우리 처음부터 온라인이었죠. 처음 시작 왔어. 온라인 비즈니스였으니까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인 거죠. 예. 거기에 뭐 제품은 따라올 수 없는 제품들로 갖춰 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직 여기는 뉴스킨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요쪽만 뉴스킨을 좀 아는 조금 아는 사람들 예. 너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말 새시대를 열 뉴스킨 새시대를 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미팅이 잘 이제 오늘 첫 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꾸준히 하면은 돼요. 꾸준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연시키고 듣고 이제 이제 밖에 나가면은 내가 알았던 뉴스키 그냥 들었던 뉴스키 사람들이 말하는 뉴스키니 이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들어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명 초대하면 또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100명 1000명을 초대해서 이거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제대로의 정보를 듣고 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업인을 만드는 일이잖아. 우리가 장사꾼을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만나고 그 기업인이 될 때까지는 정말 함께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평생에 6명만 있으면 돼. 평생에 나의 지인 6명 갖고 연결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도 마. 7명, 8명, 9명 할 생각 하지 말고 집을 주고 그게 이제 우리 뉴스킨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오늘 우리가 처음 한 건데 혹시 소감이나 느낀 점 같은 거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직장을 같이 다니니까 이런 미팅도 많이 해봤고 많이도 그런 그 느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듣고 그죠? 유전자님이 참고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신선한 사람의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왔을 때 그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소한 것도 중요해. 그래서 들어왔는데 조금 너무 어렵게 했다 뭐 들었는데 뭐 좀 지루했다 뭐 한미는 너무 말이 많았다 뭐 그런 거 그런 거 보상 들었는데 이해가 전혀 안 간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냥 한번 얘기해주면 굉장히 여기 도움도 되고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정현 씨도 같이 사업을 이제 같이 네 명의 팀이 이제 창립 멤버잖아. 만약에 정현 씨가 오늘 이걸 듣고 마음이 동해서 아, 나 이 팀하고 같이 뉴스킨 한번 해볼래. 그러면 오늘이 창립이 되는 거야. 이 팀에. 물론 뉴스킨이 오래됐죠. 여기는 그치, 오늘 창립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냥 창립 멤버로 같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저기 뭐야, 그 6월 6일 날. 사장님, 그러죠? 말한다. 그러고서 말할 기회를. 나중에 어떻게 아스파야 아니, 주의는 뭐냐면 물어볼 게 있는 게. 사장님, 6월 6일 날 놀아요? 회사? 현충이에요. 현충이니까 혹시 계획 있어요?
아마 쭉몇 번. 잡아냈어요. 그래서 네. 6월 6일 날도 우리가 저기 미팅이 있네요. 그거 끝나고 2시에 이제 내가 점심 한번 해서 가려고 지금. 진짜 좋은데. 좋은데 맛있는 거. 나 또 아무거나 안 쏘잖아. 맞아. 누구든지 와도 돼. 괜찮아. 왜냐면은 그냥 어디 스키는 이런 거다 하고 보여줄 사람 점심 초대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단만 주시면 돼. 왜냐면 제 자리 예약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사장님하고 이제 초대할 사람들 내가 생각을 했는데 초대할 사람도 월요일날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미팅 함께 듣고 네. 그 배부른 거 먹어야지. 중요한 거 먹으면 아프셔. 그러니까 좀 볼 수 있으면 오고 같이 한번 와서 한 번 또 그 좋은 기회를 주일 날 한번 생각해요. 이제는 노는 거 아니야. 이제는 미래를 설계할 때 있지.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취소해요. 저녁으로. 네. 그래서 우리 그날 하루는 우리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 아니야. 스포츠 잘못이야. 아, 제작은 맞아. 한국 했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 언제 한국 올라왔는데, 그치? 그럼요. 6월 6일에 한국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저희 그 전 맞아요. 아직 기업인이 되게 멀었어. 그래도 그래서 6월 네. 6일 날 스킬을 잡아서 우리 이미팅 룸이잖아. 저쪽에 네네네. 거기에 10시 50분까지 오고 점심은 2시에 먹고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 같이 지내요. 예. 아니 왜냐면 오늘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주일 있다가 그거 다시 한번 듣는 게 좋은 기회가 뭐냐면 노는 날이잖아. 다른 날 일할 때도 들을 수 없어. 기회라는 거야. 그게 바로. 진짜로. 이게 기회지. 무슨 기회? 왜 오늘 이걸 들었겠어요? 다시 한번 듣고 이제 고대 사장님 리더십 듣고 설계하고 다시 또 여기 모여서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지. 이게 기회지. 그러니까 오늘 온 사람은 복이 있다니까. 오늘 안 못 온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짜자 드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또 치잖아 한시. 여기 딱 네 분이 한시시네요. 또 지금 스폰서 한정석 한수연 선수 한시고 너무 대단하시. 이제 방송을 끝났어. 이제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어땠나 오늘 이제. 최근 제품은 너무 좋은데 좀 싶었어요. 한번 우리는 쓰고 왔었어야 되는데 준비 못 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거 있고 오늘 미팅은 어땠어요? 되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스킨 젠트 블레인의 어플로 그래서 사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 그냥 만나서 막 얘기하면은 잘 못 듣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사후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듣거든. 네. 그렇죠. 들리거든. 네. 그리고 보거든. 그래서 요 미팅을 꾸준히 하시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전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더 잘할 수 있거든. 오늘 처음이라서 이제 이렇게 막 본인들도 좀 설레기도 하고 막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겠지. 네, 네. 그다음에 또 저 잘하는 패턴이 생기겠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또 같이 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리드해 나가면서 치면 이렇게 네 명이서 이거를 짜가지고 그냥 하시면은 네.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좀 또 계시니까 네, 네. 또 조언도 구하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 이 비즈니스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이스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이스토리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어떻게 꿈이 있었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맞나? 이러면서 대만 뉴스키나와 연결해서 바이스토리를 이제 만드는 게 좀 멋지게 만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숨기려고 그래. 왜냐면 이거 뭐 잘난 척하는 거 같이 보일까봐 말 그런 거 말 못해요. 그런데 아니야 잘난 척 해야 되는 거야. 나 동시에 폐업사였다 뭐였다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는 뉴스키나한테 이게 중요한 거잖아.
나도 잘난 척 하잖아. 나 평범한 아줌마였거든. 근데 지금 뉴스캐는 하잖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해요. 뭐 저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인데 뉴스캐는 하지? 뭐 저런 거 하는 사람인데 뉴스캐는 하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뉴스캐는 열린 비즈니스잖아. 뭐 어느 한정된 무슨 그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일이니까. 일단 제품을 아직까지 대문 안 받았다면 꼭 받아서 의상이라는 이번 주에 꼭 받아보면 진짜 제품에서 마음이 확 열리죠. 왜냐면 일단은 또 도구가 제품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다 프리미엄이에요. 이건 제품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지금 건강식품으로 트렌드해서 지금 많이 먹잖아요. 이 물 자체도. 이 물도 그냥 물 아니에요. 어떤 물이죠? 해양 신천수입니다. 아, 근데 해양이? 네, 그 바다 깊은 곳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전 지구를 통해서. 네. 특별한. 그러니까 저희만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는 그게 정말 그 2000년 동안 또 밑에 흐르는 물이 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이에요. 물 닿는 데로서도. 다행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제품만 쓰고 먹어도 그냥 행운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사업까지 하면 진짜 고투죠. 그래서 이제 그 제품에 이제 관심 두고 한번 하고 6월 6일 날에 꼭 오세요. 예, 네. 꼭 가겠습니다. 예, 그날 또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날이 제 편에 꼭 같이 와요. 아니야. 아니, 오실 수 있어요. 파티도 엄청 많다. 준비되어 있으니 100만 장자. 100만 장자. 아니, 꼭.